네, 이번 주말도 조국 장관 찬반 집회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또 한쪽은 조국 장관 사퇴를 외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아직 집회가 한창입니까? 네, 이곳 중앙지검 앞에선 오후 6시부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로를 가득 메운 상태입니다.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 구호를 외치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앙지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사이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조국 장관을 즉각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도심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고 서명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양측 충돌에 대비해 중앙지검 주변에 45개 중대 2,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